저는 뼛속까지 종로 사람입니다. 우리 박진원님은 저는 신세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의원들을 모시고 미국에 갔을 때 대사관까지 연락해서 그 대사가 직접 공항까지 나오시는 장면을 사회에서 내보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다운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진원님을 무척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특히 내가 저를 아들 삼은 우리 형님들도 형수되어 오시는데 앞으로 우리 박진원님께서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차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원님께 커다란 꿈이 꼭 이뤄질 줄은 믿습니다. 아무튼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늘 함께를 바라면서 또 여기 종로에 살지 않더라도 여기 살게 되면은 종로에 있는 지인들 찾아서 한 표라도 우리 박진원님께 보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입니다. 맞죠? 모두 사랑합니다. 네, 우리 김복동 정동구 국회 의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복동 의장님께서 근데 우리 박진 전 의원님하고는 형님 동생 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라도에서 말하는 순정과 의리 때문에 왔습니다. 받은 처음 중에 아마 가장 처음인 관계였는데 이건 이렇습니다. 남이 아무리 자기 위치를 안 지키고 잘못해도 너는 너 자신을 지켜라. 인간의 됨됨이 흐트러지지 말라. 이런 도덕을 배웠는데 오늘 제가 오랫동안 우리 박진 형님을 본 동안에 한 번도 흐트러진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을 잘 지키고 네, 저분이 정치인인데 정치인 같지 않고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온 것은 그 도덕적인 박진 또 영어도 잘해요. 괜찮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가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교환 원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가 초대 홍보수석을 했고요. 사실은 박진 의원이 그때 제일 학계에 있다가 아마 처음으로 정계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뭐 제도상으로는 제 바로 밑에 외신 비서관으로 들어온 것이 인연이었습니다. 모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박진 앞에만 쓰면은 왜 내가 이렇게 작아지는가. 뭐 체격도 제가 훨씬 작습니다만은 나이도 그렇고 또 선수로도 제가 앞으로 저는 사설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박진 의원 앞에 쓰면은 정말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영어를 아주 기똥차게 잘하거든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때 아메리칸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을 때 통역을 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전부 기똥찬 영어를 들으면서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저렇게 잘하시나 하고 아주 김영삼 대통령을 아주 우러러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박진 의원의 통역이 그랬는데 국정 꼭대기에서 대통령과 세계 각국에 그 당시에 왜 그렇게 유명한 분들과 정상회담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 저도 대변인이기 때문에 모든 정상회담에 다 참여합니다. 저보다 더 많이 참석하는 게 이 박진 의원이었는데 뭐 그 당시에 세계적인 정치가들을 다 만나보고 있었기 때문에 통역만 한 게 아니라 세계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잘 배웠을 겁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국회 외무위원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외무위원장의 사선위원에 예일대학 나신 분이 도전을 했어요.
근데 삼선위원이 같지 않게 대들었어요. 근데 국회는 그래도 밖에서 가지고 따지지. 웬만하면 사선위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삼선위원이 이겼어요. 이거는 박진 의원이 동료 의원들한테서 얼마나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가 하는 걸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총무에서 대선을 꿈꾸는 어떤 분이 도전을 하셨는데 여기서 분명히 이길 것이고 대선은 먼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방송 중인 의원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